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자, 최근에 공시 가격이 폭등했다. 또 공시 지가. 공시 가격은 공동주택의 공시 가격. 공시 지가는 말 그대로 땅, 단독주택. 자, 이 두 가지는 오르면은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이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이 공시 지가가 오름으로써 한 가지 또 우리가 염려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 청약입니다. 아니 공시지가 오른 거랑 청약이랑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자,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고 있고 그 향후에 예,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둔촌 주공, 자, 유명하죠. 예, 세대수가 이 재건축을 하면 12,0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매머드급 예, 대단지죠. 자, 이 분양가가 더 오르나? 공시지가, 공시가격하고 분양가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특공도 안 된다. 특별공급을 준비하신, 청약의 특별공급을 준비하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 뭐,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뭐, 다자녀라든지, 아니면 뭐, 노부모 부양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공급, 공급량이 있죠. 지금 불안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부분이 불안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 이 당초 3.3제곱미터당 3,000만 원 초중반대를 예상했던 것과 달리 공시가 급등 영향으로 분양가가 4,000만 원을 훌쩍 넘을 거라는 우려에서다. 분양가가 높아주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청약받는 입장에서는 물론 뭐 분양가가 4,000만 원이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지금 뭐 7,000만 원, 8,000만 원 되기 때문에 엄청난 이 로또를 거머쥘 수는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거 말고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양가가 높아지니까 내 돈이 많이 들어가고 시세 차익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작다. 이거 말고 또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은 분양가 산정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니까 분양가 산정을 할 때 공동주택 공시가격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표준지 공시지가가 급등한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래서 고분양가 가능성이 높게 점치고 있다. 자, 무슨 얘기냐. 공시가격 기준은 아닙니다. 이 그 재건축을 할 때 분양가 상한제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예요. 땅값이 얼마나 올랐냐에 따라 재건축을 하는 것을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땅값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그러면 분양가가 높아진다. 이건 아니고 근데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공시지가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안에서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땅값 기준이 표준지 공시지가 단독주택의 그 땅값 그 기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 산정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올라간다. 원래 3천만 원대 이 지금도 예상을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조합에서는 평당 3,300제곱미터당 3,600만 원인가로 저는 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허그에서는 얼마를 제시했죠? 3천만 원이 안 되는 2,980만 원인가 얼마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하고 이 지금 분양가 상한제 결정되는 그 허그 쪽하고 이 격차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둔촌주공에서 진행을 안 하고 분양가 상한제 전에 하려고 했는데 안 하고 지금 분양가 상한제 넘어갔는데 오히려 이게 조합 입장에서는 득이 됐습니다. 일반 공급 뭐 청약으로 가는 일반 공급이 됐든 특별 공급이 됐든 그게 사업비가 충당이 되는 건데 높은 금액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조합원의 부담이 적어진 거죠. 네,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 거죠? 분양받는 분들, 일반 분양 받는 분도 분양가가 높아지는 거고 이제는 또 특별 공급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특별 공급은 9억 원이 넘어가면 특별 공급은 아예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 공급도 마찬가지죠. 9억 원이 분양가가 넘어가면 예, 중도금 대출이 안 되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 공급은 아예 지금 문제 아직 확실하게 결정은 안 났지만 분양가가 9억이 넘어간다 그러면 특별 공급은 예,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일반 공급은 중도금 대출이 안 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저도 제가 상담을 많이 지금 들어왔지만 둔촌 주공을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기 일반 분양이 4천 세대가 넘거든요. 어마어마한 지금 공급량이 있는데 거기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또 일반 공급 물량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고 점수가 입지는 좋으니까 상당히 가점이 높겠지만 그래도 4,400이니까 나도 한번 기대를 해볼까 하는 분들 당연히 뭐 70점 이상은 뭐 당연히 이쪽을 갖다가 분양을 넣으려고 했겠지만 하고 있겠지만 69점, 65점 뭐 이런 분들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넣으면 될까 안 될까 하는 분도 좀 기다리고 있었던 분도 많을 텐데 이게 이제 이 소식이 엄청나게 지금 예, 안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양가가 3,300제곱미터다 4천만 원 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4평형만 해도 25평형만 해도요 4, 5, 24, 24, 10억이 됩니다. 25평형만 해도 그럼 25평도 예, 특별공급이 안 되고 9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일반 공급도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본인 돈으로 다 해결해야 돼요. 자, AB 청약자는 둔촌 주공의 허그 분양가가 2,970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2,970만 원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택해 분양가가 16% 오른 반포 레미안 온벨리 사례가 있고, 분양가 상한제 톡해서 이 반포의 레미안 온벨리도 높아졌고, 강동구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7% 올랐으니, 평당 4,150만 원 수준이 될 거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AB 청약자는 9억 원 이하면 특별 공급을 노려보려 했는데 의미가 없어졌다며 이번 생에 서울에 내 집 마련 꿈이 무산돼 버렸다고 한탄했다. 참 이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도 제가 볼 때 이 안이 시큼해졌을 것 같아요. 지금 상기신도시도 지금 LH 사태 또 뭐 이 시청의 공무원들 뭐 더 크게는 뭐 국회의원까지 지금 뭐 연루가 돼 있다. 지금 뭐 끝이 없습니다. 상기신도시 후보지를 또 계속 발표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이건 또 불확실한 상황에서 주거까지 이전했던 청약자들도 불안불안해하고 있는데 이 서울권에서도 뜻하지 않는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게 뜻하지 않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저는 그렇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너무 한 번에 무리하게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이 나온다. 그리고 이 부작용은 그 의도가 선의로 뭐 어떤 서민을 위해서 어떤 선의의 정책이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걸 수정을 했을 때 우리 잘못됐다는 것은 화살이 돌아오지 않을까 우리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정말 이거는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거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밥그릇을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 분들의 지금 행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둔촌 주공의 분양가는 대략 둔촌 주공 분양가는 대략 3,700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또 하는 어떤 그 감정 평가도 있는데 한 3,800만 원을 예를 들어서 잡아보자는 거죠. 기존의 허그에서는 3천만 원 가까운 2,970만 원 제시했지만 지금 공시 지가가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3,800이다 그러면 25평이다. 그래도 9억이 넘어가는데요. 예. 25평도? 그러면 특별 공급은? 30평은 아예 뭐, 제껴 두고더라도 25평형도, 지금 특별 공급은 안 될 것 같고, 일반 공급도? 예, 대출이 안 나옵니다. 중도금 대출이. 그러니까 현금 동원을 해야 되는 거고. 뭐, 18평형 뭐 이런 것도 있을지 이제는 봐야 되겠지만, 청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 상당히,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은 청약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또 부동산을 지금 여러 방면으로 또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 공시지가가 올라갔을 때는 이 청약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구나 또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예 재산세와 보유세를 올릴 수 있구나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향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여러분들 결정을 어떻게 하실지 현명한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목요일 낮 12시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해외 멀리에서도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지금 실시간 상담도 우리 영상을 보시면 뭐 인도네시아에서도 오고 뭐 미국에서도 오고 하는데 유럽 쪽이 요즘에 안 온 것 같습니다. 유럽 쪽에 계시는 우리 교포 여러분들 또는 주재원 여러분들 적극적인 상담으로 여러분들 향후에 아 내가 해외에 나갔다 왔더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다 고 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